10.5는 파일 하이어키예요. 파일의 계층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파일에 모든 걸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여러 개의 파일에 나눠서 한번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구조 이런 식으로 짜게 될 겁니다. my라고 하는 폴드가 있고 그 디렉토리 내에 하나, 두 개, 세 개의 파일이 있고, 그죠? 그리고 str.ls라고 해서 두 개의 얘와 얘가 같은 계층이고 얘 속에 세 개의 이런 파일들이 또 자매들 관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my에 대해서 my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my라고 하는 디렉토리 예 접근하게 되면 디폴트로 접근하는 파일이 mod.rs입니다. 이거는 이미 일종의 정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my 디렉토리에서 어떤 펑션을 호출하면은 그 펑션을 어디서 찾느냐니까 mod.rs에서 찾아요. 그죠? 자, 그리고 spirit.rs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mod.rs, mod my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니까 my라고 하는 모듈 디렉토리죠. 그죠? 얘를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드 마이라게 되면은 마이 속에 있는 요 이러한 파일들에 대해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스피릿 RS입니다. 요 구조를 그대로 해서 이제 스피릿 RS, 모드 RS, 네스티드 RS, 인액세스블 RS 등등의 파일을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헬로에 이전에 있던 것들은 몽땅 다 지워 버리고 my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를 두고, 그리고 여기에 세 개의 파일 넣고 spirit, 얘는 실행 파일이네요. spirit rs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my를 불러왔죠. my를 불러오는 것이 얘를 가져와서 이제 얘를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펑션을 여기 또 자체적으로 하나 정의한 게 있고 메인 펑션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하는 게 my 모듈에 있는 펑션을 호출하죠. 그러면은 이 my 디렉토리 가져왔던 이 모듈 my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얘 말이 있는 거죠. 얘의 디폴트 파일인 mod.rs 여기에 있는 펑션 요 녀석이죠.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해서 실행하니까 called my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되죠. 러스트시 해서 스프릿 rs 그리고 바로 실행 파일까지 다 같이 불러서 두 개의 명령어를 엔드엔드로 묶어 놓은 형식이에요. 제일 먼저 called my function 돼 있는 거 요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스프릿 rs 두 번째에서 보시면은 펑션 호출하고 있잖아요. 얘는 어디서 불러옵니까? 이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called function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my의 indirect access를 호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my에서 indirect access를 찾는 곳은 mod.rs입니다. mod.rs에서 indirect access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게 이 부분이죠. 그런데 indirect access에서 private function을 호출하고 있죠. 이 private function은 외부에서 접근이 안 돼요. 외부에서 접근 안 되지만 얘와 얘는 자매 관계잖아요. 그죠? 얘 보시면 얘와 얘와 그리고 얘 이 세 명은 서로 자매 관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indirect access에서 private function을 호출해서 private function에 있는 요 내용이 출력된 것이 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또한 지금 현재 mode와 inaccessible을 불러왔다고 하는 건 자매입니다. 얘를 여기 있는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mode nested 또 가져왔어요. 요 이제 pop으로 해서 얘를 두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용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 다음에 스프릿 파일에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my의 nested의 function입니다. 그렇죠? my nested function my 부분이고 여기에 nested의 function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불러와서 호출한 것이 그 다음 문장 옆 문장이죠. 그러니까 my nested function 되고, 자, 그리고 여기 펑션이고 private도 있습니다. 만약에 private을 만약에 얘를 호출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호출할 수도 있죠. private function and function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얘를 호출해서 그래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여기 밑에 출력이 되겠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는 물론 밖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 얘와 얘는 둘이 또 자매 관계지만 자매 관계잖아요. 자매 관계잖아요. 발음은 혀가 맞고였어요. 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형식입니다. I could go somewhere and try to start over again, but it's not what I want. Not what I want. See, 예,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모드 아래서 들어오시면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이 inaccessible, 그러니까 모드 아래서에서 inaccessible 안에 있는 뭔가를 불러서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nested라고 되어 있죠. nested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모드 아래서에서 nested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불러와서 쓰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드 RS에서 직접 이 nested를 불러서 쓰는 거는 여기 보면 없어요. 없죠. 없는데 여기다 팝을 해뒀습니다. 팝을 해둔 건 어떤 의미냐니까 이 모드 RS를 불러서 쓰는 다른 파일들이 여기 있는 nested RS를 불러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스프릿 RS는 뭘 불러서 쓰느냐니까 모드 my를 불러서 쓰고 있어요. 모드 마이는 얘 모드 마이고 모드 마이의 디폴트는 모드 RS 얘입니다. 그죠? 얘만 볼 수가 있지 인액세스블과 네스티드 RS를 스피리드 RS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모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스피리드 RS에서 뭘 보고 있나요? 마이 네스티드 펑션에서 마이의 네스티드의 펑션을 둘러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의 네스티드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이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모드의 퍼블릭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모드가 자기의 자매인 네스티드를 불러와서 그것을 퍼블릭으로 만들어두니까 이 모드를 이용하는 다른 파일들이 이 모드뿐만 아니라 모드 RS뿐만 아니라 네스티드 RS까지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지우게 되면 지우고 돌리게 되면 돌려보면 error 떠요. 어떤 error 뜹니까? Could not find nested in my 되죠. 마이에서 네스티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죠? 물론 네스티드와 인액세스블은 모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에서도 모드를 볼 수가 있고 인액세스블에서도 네스티드를 볼 수 있고 얘네들은 자매지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디렉토리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외부에서 외부인 스프릿 RS에서 마이 내부에 있는 건 볼 수가 없어요. 마이 중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모드 RS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이번에 새로 2018년 말에 픽싱된 러스트에서 문법을 약간 바꿨습니다. 좀 더 필요하게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